전신 증상으로 38도 이상의 열이 5일 전후로 생기고 눈의 충혈과 가려움증, 두통, 전신 권태감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설사도 나오고 식욕 저하 3에서 5일 정도. 안녕하세요. 문의 받는 안과 의사 눈의 안과 병원 전환부센터 전재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영장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인두 결막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두결막열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여름에서 가을철 어린 영유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 결막염으로 눈 증상과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될 경우 인두결막열이라고 합니다. 염소를 처리한 수영장 물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인두결막열의 증상을 말씀드리면 눈에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눈곱, 통증, 충혈 등이 있고 감기와 동반된 결막염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신 증상으로 38도 이상의 열이 5일 전후로 생기고 눈의 충혈과 가려움증, 두통, 전신 권태감이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통이나 설사도 나오고 식욕 저하 3에서 5일 정도 눈물과 충혈이 지속되게 됩니다. 인두결막열의 치료는 일반적인 바이러스 감염 치료와 마찬가지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합니다. 먹는 진통 소염제가 주로 쓰이며 2차 감염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먹는 항생제가 사용됩니다. 보통은 약을 먹어도 치료기간은 2에서 3주가량 증상이 지속되며 면역항체가 생겨 저절로 완화되지만 전염성이 높아 주의해야 하는데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걸리게 되면 모두 감염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두결막열은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방법으로는 목욕탕이나 수영장, 분수대 등 공공장소를 피하고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습관을 들이고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완치되는 동안에는 2차 감염이나 타인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비누나 수건, 세숫대야 등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베개도 물론 구별해서 따로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기 증상과 함께 눈에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가까운 안과에 방문하여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